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나한테 짐이었어. 엄마만 아니었으면 난 참 할 수 있는 게 많았을 텐데. 차라리 내가 고아였으면 내 몸 하나 책임지는 건 쉬웠을 텐데. 군대 말뚝 받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다 이 꼴까지는 하진 않았을 텐데. 나야. 나도 힘들어 엄마. 내 인생에서 엄마라는 짐을 좀 덜어냈으면 좋겠어.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말해봐.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어머니 목소리인 것 같아요. 너 누구야? 난 우리 다혜리가 아니야. 그런 생각할까 봐 걱정한 건 나야. 지금 네가 말하는 건 내 마음이지 우리 다혜리 마음이 아니야. 너 누구야? 어? 누구야? 누군데 도대체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? 재미없어. 그래서 안 죽을 거야? 어떻게 하면 죽을까? 네 아들이 대신 죽으면 되겠다.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죽게 해야지. 하지마. 애들 건드리지 마. 우리 아빠 내가 12살 때 죽었어. 나한테 짐이 될까 봐 그런 거야. 그게 맞지 않아?